생명을 살리는 농업, 농업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농촌진흥청의 특별한 공간들 지금 만나보시죠. 지난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과학관, 잠사곤충박물관, 곤충생태원 등 농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에서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운영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농업과학관은 전북 혁신도시 농촌진흥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오픈을 하였고요. 우리나라 농업과학기술의 미래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더불어 과거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농촌진흥청 주위에는 잠사곤충박물관, 그리고 생태체험관, 더불어서 유리온실 등이 갖춰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농업과학관에서는 농업 유물부터 첨단 농업까지 농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절에 따른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관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둘러보니까 아이들이 워낙 좋아해서 오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D 영상을 보고 지금 토피아리를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렵고 만들기 힘들 줄 알았는데 만들고 있으니까 재미있고 쉽고 해서 다음에 엄마랑 가족들이랑 한 번 더 와서 이걸 한 번 더 만들어서 또 키우고 싶어요. 최근 새롭게 단장한 잠사곤충박물관은 우리나라 양잠산업과 곤충산업을 알리는 공간으로 누에 관련 체험들이 가능합니다. 또한 곤충생태원은 곤충사육전시관, 생태연못 등으로 구성돼 있어 곤충과 식물을 함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미래를 담은 농업, 농촌진흥청의 다양한 전시공간이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는 배움터로 꾸준히 사랑받길 기대합니다.